저희가 있었던 모로코의 에사위라 우리끼리 어떤 마을을 이룬 듯한 느낌이었어요. 소말리아 대사관 직원이 한번 그 현장을 온 적이 있는데 모가디슈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면 지금 당신들은 최적의 로케이션을 찾은 거다. 그 카메라가 어디를 뻗쳐도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우리 제작팀 미술팀한테 박수 보내요. 그걸 완전히 비슷하게 재현을 해냈으니까. 모가디슈의 그 사거리를 1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다 미술 세팅을 했었어요. 실제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보다 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돼서 아프리카 군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식의 공격을 하고 뭐 하고 하는지를 되게 세세하고 성실하게 현지 로케이션 매니저 하셨던 그 모하메드 씨가 이분의 그 노하우가 또 그 굉장히 빛을 발해서 너무나 이 작품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정말 오늘을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해봤었어요.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분들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영화 시작도 못했을 거고.